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6포인트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포인트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330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우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했죠. 차트를 좀 한번 보면은 해외 차트, 네,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은 한동안 횡보를 했었죠. 네, 한 8거래일 횡보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위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우리 오늘 아침에 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결국에는 네, 코스피 지수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추가 하락이 네, 나왔죠. 코스피 지수는 먼저 조정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저 양봉을 만들고 밑꼬리를 남기면서 그래서 하락을 어느 정도 부합까지 끌어올리면서 네,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네, 그렇지는 못하고 현재 음봉을 보이면서 한 35포인트 네,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오전장에 30포인트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네, 그리고 또 20포인트 때까지 올라왔다 현재 다시 또 빠지면서 현재 1시 반인데 네, 35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해 있고 아직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네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도 조정을 보이고 다우지수도 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이제 뭐 바닥이 아직 전저점이 남았죠. 조금 남았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도 물론 이제 다우지수가 빠질 때마다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또 저점을 터치할 수도 있고 전에만한 강하게 버티면서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풋은 약간 위험해요. 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풋도 위험하고 콜이 빠질 때 약간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에서는 네, 풋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죠. 풋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어제는 한번 성공을 했고 두 번째는 20원 차이로 안 잡혀가지고 리딩 받는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을 못 봤는데 정정을 안 했으면은 잡혀가지고 오늘 큰 수익을 봤는데 정정을 하는 바람에 더 저가에 잡아보려고 하다가 어제 매수가 안 돼서 오늘 수익은 못 보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한 계좌만 엊그저께 고가에 좀 매수한 게 오늘 안 팔아가지고 좀 수익을 조금 봤네요. 근데 어제 수익 실현을 하고 500원에 매수를 하라 했는데 좀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460원으로 정정했다가 480원 찍고 안 잡히는 바람에 어제 수익을 못 내는데 저는 585원에 잡은 게 있었어요. 고가에. 그래가지고 오늘 매도를 해가지고 142만원 수익을 봤습니다. 근데 리딩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덤벙덤벙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지간 한번 만주는 잡고 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도 최저가에 잡았으면은 수익이 한 200 이상 났는데 좀 고가에 잡아가지고 14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오늘 극동유와 급등이 나왔죠. 네, 부해에 걸려가지고 좀 매도하라고 했는데 좀 고가에 잡으신 분은 약 수익을 보고 저가에 잡으신 분은 좀 수익을 봤는데 저도 오늘 네, 빠져나왔네요. 네, 극동유화에서도 저쪽 계좌에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네,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많아요. 어제도 오지텍 보면은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야에 걸리면서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원위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네, 그냥 엎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도 수익을 지금 세 번이가 네 번째 내고 있는데 4,400원 정도 매수해서 고점 네, 4,700원 가면은 매도를 하라겠는데 저번에 좀 높이 매수하신 분은 오늘 약수익을 받고 4,400원 아래
300원, 200원, 4,1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저가에 매수하신 분은 그래도 네, 15%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고점에 잡았는데 한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원 까먹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본전이 이제 약간 수익이 났다. 그걸 물론 팔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받다가 본전 오면 그것도 버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그때 약수기라도 챙기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또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부방도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급등에만 나왔다가 다시 또 원위치 왔죠. 네, 원위치 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면 또 바로 급등이 나와주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면 수익이 바로 나는 거고 이게 잡았는데 시간이 좀 끌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입맛에 맞게 딱딱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오늘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안신종목 한일화학도 저번에 24,000원까지 갔다가 17,000원 아래 빠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20,000원을 찍었죠. 네, 한일화학도 17,000원 아래 15,000원 이쯤에서 항상 매수를 하라겠는데 결국엔 또 매수가가 왔다가 큰일 오늘 또 수익을 줬네요. 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종을 보이면서 5일선을 깼었는데 오늘 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주네요. 이제 1,000원 가까이 올라가 35,1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저가에 22,000원에 매수하라겠죠. 2500원에 매수하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 35,000원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한 사람은 느긋하게 들고 있어도 되고 고가에 매수하신 분은 손실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손절할 생각, 매도할 생각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ELW는 여러분들이 지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겠죠. 지수를 볼 줄 모르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수 차트를 보고 그리고 다우 지수 차트도 참고를 해가면서 상승으로 갈 것 같으면 콜만 대응을 하고 하락으로 갈 것 같으면 푼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움직이는 거에 일회일배하지 말고 방향성만 맞는다 그러면 꾸준히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585원에 잡았던 게 46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오늘 또 750원에 매도를 했잖아요. 방향을 알면 심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면 심리가 무너져서 손절을 한다든가 손해보고 매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ELW는.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심리에서 진다고 했죠. 확실한 방향성만 알면 ELW도 편안하게 잠잠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원뛰기, 10원뛰기 한다고 모니터에 불을, 눈에 불을 켜고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몸만 피곤하고 네, 계좌는 계속 내려가고 심리는 무너지고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종목을 알면 마음이 편하고 빠질 때 그리고 ELW는 여러분들 흐름을 알면 마음이 편해요. 손실을 보더라도. 그래서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좋은 주식도 더 사야 되는데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손해보고는 못 팔으니까 아주 안 좋은 주식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주식 그런 것도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네, 모르고 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든 ELW이든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네, 해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 또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주식은 모르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ELW는 특히 더합니다. ELW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도 심리에서 지면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수익을 많이 내보고 성공 확률이 90%가 될 때 금액을 늘리면서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18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주식하고 ELW 네,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지금 한두 개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워서 네, 진짜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네, 거의 실패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네, 배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뭐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다겠죠. 여러분들 사람 보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EMTV 방송 그동안 지난 거 좀 쭉 보시고
특히 1년 전, 2년 전에 추천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런 거 보시고 진짜 전문가가 아닌가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도 좋습니다. 뭐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 심화콘택이나 뭐 특히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거 다 2-3천원에 추천했던 게 지금 뭐 7-8천원 다 가 있고 이 어려운 장에 지수는 많이 네 꼬라박았는데 추천 종목은 네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초창기 때 네 추천했던 종목 그 종목은 거의 더블에서 10배까지 갔다가 다 해주고 지금 또 빠지는 것도 있고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서현태 메탈 같은 경우는 2,600원에 추천한 게 네,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이에요. 지금 6,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 다 나옵니다. 모든 추천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대응하셔도 어지간한 가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리딩 받는 것보다는 100배 날 겁니다. 네,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 네, 올라간 거 많이 있잖아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멤버십에 추천을 했고 제가 2만 500원에 매수를 하라겠는데 2만 2천원에도 매수를 하고 현재 3만 5천원 가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면 4만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목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네 이화전기 기타 뭐 동일제강 네 더블 나왔고 이화전기도 최근에 50% 예, 수익을 줬고 유상자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이런 건 꼭 먹고 말 먹고 되는 거죠. 유상자 받으면 또 수익이 나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진도 같은 경우도 벌써 수익이 엄청나게 내주고 내려오고 있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4천원 찍고 2,600원 700원에 잡으러 간 게 4천원 찍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타 뭐 대형주도 뭐 OCI나 뭐 롯데 지주 이런 것도 많이 추천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종목도 추천가 대비 네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삼성전자 같은 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가지고는 돈 못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개별 종목 좋은 거를 해서 다 장기 투자를 해야 더블도 먹고 다섯 배도 먹고 열 배도 먹고 하는 거지. 삼성전자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십억 네, 돈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10%만 먹어도 10억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10억 가지고 10% 벌어도 1억을 버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100% 벌어봐야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하물며 1,000만 원 가지고 10% 벌어가지고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좋은 거 그런 거를 고를 줄 알아가지고 상한가도 먹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지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수억 수십억 되면은 그때 삼성전자를 하면은 됩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네, 리딩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70% 이상 네, 할인을 해주고 오프라인 교육도 6개월이 지나면은 단계별로 10%에서 최대 50%까지 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 분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6개월치를 한 번에 완납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빨리 받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그렇게 안 하고 가입만 해도 기본 10%는 할인을 해줍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이번에 가입하시면은 3개월은 기본 리딩 무료로 해준다고 했죠. 3개월이면 여러분들이 네, 교육비 빼고도 네,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금만 어느 정도 있으면. 네, 벌써 일주일이 금방 갔네요. 이번 주는 월요일날 휴장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갔어요. 네. 또 내일 모레 연휴 이틀인데 여러분들 연휴 동안 또 푹 쉬시고 주말에 또 방송 할 게 있으면 하고 정 없으면 쉬고 하겠습니다. 저번 주도 쉰다고 하고 서로 건강 방송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 솔직히 그거 두 개만 먹으면은 제 몸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치매 안 걸리고 노후에 건강하게 주식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성인병도 안 걸리고 모든 심근경색, 뇌출혈, 치매 이런 게 전부 다 혈관이 맥혀서 오는 겁니다. 혈관이 맥혀서 세포가 죽어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병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의 90%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잘 먹어준다면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잔병치레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맑게 알아듣고 잘 챙겨 드시는 분은 진짜 고맙다고 인사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똥꼬집,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오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나 않다고 하면 괜찮은데, 뭐 저번에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는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자면 들으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은 기능이 전부 쇠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시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쇠퇴가 느려져요. 느려지기 때문에 노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